사랑하니까 통장 주세요. 제비 몰라 나간다. 안녕하세요. 제비TV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최근에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냐, 뭐 특별한 운동 방법은 있냐, 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사실 돈으로 때려 박으면 다 되거든요. 돈을 쓰게 되면 사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선수 관리법, 남자 관리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정말 생활 속에서 나오는 바이블. 큰 금액들이 들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요즘 친구들은 참 관리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남성분들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제 또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남성분들은 시청하시면서 손톱 깎으면서 보셔도 되고요, 코털 뽑으면서 보셔도 되고요, 발톱 관리 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주 3-4회 정도 5kg 이상은 뛰거나 걷거나 등산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너는 시간이 많이 남아둘 거 아니냐 하지만 시간을 못 내는 건 사실 핑계예요. 저도 낮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약 9kg를 감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자꾸 카메라에 잡히다 보니까 제 결점이라든지 라인들, 그 얼굴이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감량을 했는데 5kg 정도를 걷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kg에서 3kg 사이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점을 정해놓습니다.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삼겹살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3kg 정도 뭐 뛰거나 걷고 식사를 하고 걸어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무리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천천히 순환시켜 주시면 확실히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하실 때는 식단 조절을 해주시고 한 달만 지나시더라도 2-3kg는 뭐 쉽게 빼더라고요.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가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돌아오는 방식,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요걸로 정말 9kg 뺐어요. 여성분들도 요거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15분 정도 걸어서 돌아오신다고만 하셔도 충분히 소화도 잘 되고, 중요한 거는 천천히 매일 조금씩 하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는 머리빨 들어보셨죠? 이 머리가 남성의 그 전반적인 이미지를 다 결정하거든요. 남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머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이 때 사실 아저씨 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충대충 자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조금만 스타일링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들인데 뭐 생활에 지쳐서 회사에 지쳐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머리에만큼 한번 투자해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아껴요. 근데 머리에만큼은 돈을 좀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뭐 좋은 옷으로 휘감았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아니라면 다 꽝이 돼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집 근처에 사람 많고 많이 몰리고 잘한다는 미용실에 전화하셔서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받고 싶은데 금액을 좀 아끼지 마시고 좀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 부분 진짜 장담합니다. 눈썹 관리 필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라인 잡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겠죠. 미용실 가셨을 때 부탁 한번 드려보고 이제 관리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그냥 관리합니다. 가운데만 그냥 이쪽 그 사이드 라인은 가끔씩 제가 하고요. 관리하시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운데만 관리하세요. 전반적인 인상이 깔끔해 보입니다. 이거 2-3천 원 투자하거든요. 괜히 막 못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손도 서툰데 하시다가 맹구대지 마시고요. 그냥 가운데만 하셔도 충분해요. 피부 관리는 근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톡스 시술은 다 하시잖아요. 이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30대 중반이 되면 보톡스 시술만 하신 분들은 이쪽 그 입가에 심술살이 생겨요. 이렇게 좀 그거는 이제 잇머드로 녹여주시면 되고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할 때는 저는 울사라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야 뭐 남들한테 비춰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투자를 하지만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번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운동들 많이 걷고 땀 많이 빼는 것만 하셔도 피부 톤이라든지 물광 피부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땀만 빼는 운동만 좀 하셔도 기본적인 사실 피부 관리는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스킨 로션은 당연히 기본이고 선크림 발라 주셔야 돼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기미가 생기거든요. 선크림 안 바르셔서 기미 생기시면 나중에 화이트닝 하는데 좀 많이 들어가니까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주시고요. 저만의 약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요거 보셨죠? 바셀린이에요. 바셀린인데 사실 지성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중성이라든지 건성 피부 띄고 계신 분들은 사실 바셀린 괜찮거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요. 가장 오래된 보습제예요. 제품 성분도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트러블도 많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정말로 수분이 온몸에 수분이 쫙쫙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거기다 알코올도 계속 먹지 며칠이면 몸이 그냥 바삭바삭 마릅니다. 그때 저는 이 바셀린으로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세안 깨끗해 하시고 바셀린 발라놓고 그냥 자요. 이불에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물광 피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향수는 어떠세요? 향수 일전에 여기 링크 하나 띄워놓을까요? 링크 보시면 제가 향수판을 따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향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만나 뵙겠습니까? 10년을 일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코튼향, 이 코튼향을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섬유 유연제 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향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코튼 계열 향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향 나쁘다, 이상하다, 촌스럽다는 말을 안 들으니까 코튼향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코튼향 플러스 우디 계열이 좀 섞여있는 향을 쓰시면 담배 냄새를 좀 받쳐주거든요. 우디 향이 장담해요. 꼭 비싼 향수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튼향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플러스 우디향 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센스 있는 남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옷은 어떠세요? 제가 한 두 가지 보여드릴까요? 두 가지 옷인데요. 하나는 베르세체사의 옷이고 하나는 띠어리사의 옷이에요. 너무나 좀 색깔이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옷을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하신 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쁘고 비싼 X를 고른 거야. 아, 베르사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장품입니다. 내려놓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남성분들, 저희는 빅뱅이 아니에요. 저도 빅뱅을 꿈꿨던 적이 있는데 꿈은 꿈으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남자 옷은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다 보면은 다 같은 옷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홀복입니다. 홀복이에요. 뭔가 튀어 보이고 싶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샀는데 버리지도 못해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제가 정말로 수천 벌의 옷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들은 솔직히 철 지나고 유행 지나면 버리거든요. 근데 원단이 좋은 옷들은 안 버리더라고요. 남자 옷은 원단에서 시작해서 원단으로 끝납니다. 요 부분 좀 기억하시면 돼요. 뭐 디자인이 어떻고 하더라도 철 지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홀복이잖아요. 전투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한 옷들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좋은 원단이 주는 느낌은요, 아무리 디자인을 이쁘게 딴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프라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단을 보세요. 사실 비싼 브랜드가 아니어도 돼요. 비싼 브랜드 꼭 아니어도 되거든요.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는 사실 너무나 비싸고 조금 들어간 혼방을 좀 사셔도 돼요. 캐시미어가 좀 들어갔다든지 뭐 실크가 좀 들어갔다든지 꼭 최고급 제품을 살 필요는 없고요. 정말 요새는 원단 좋은 그 브랜드들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참고하셔서 원단에서 끝난다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여성분들의 그 워너비는 교회 오빠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남성분들 손톱 관리, 발톱 관리 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칫솔입니다. 방금 칫솔을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요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사실 약간 좀 뭐랄까 꼬장꼬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칫솔이 뭐냐면 칫솔이 남잖아요. 남성분들 샤워하실 때 거품 샤워 하시잖아요. 그때
이 칫솔로 이 발 사이사이 닦아주는 용이거든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집에 오시잖아요. 오빠 이 칫솔은 뭐야? 물어봤을 때 아 요거는 샤워할 때 발 닦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엄청 깨끗한 임팩트를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건 팁입니다. 오늘 남성 관리법 6가지 정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본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 되면 내 체형별로 맞는 옷들도 있고 내 체형별로 머리 스타일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기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 커리큘럼을 쫓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는 심화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뭐 실패했던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남자가 관리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지런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과하지 않은 선에서요. 과하면 오히려 좀 남성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원래 그런 거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선수가 알려주는 남성 관리법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